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책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최서해 작가님의 홍염입니다. 이 작품은 1927년 1월 조선문단에 발표된 최서해의 대표 단편소설입니다. 일제의 경제적 수탈과 궁핍을 면치 못했던 1920년대 서간도와 가난한 촐락, 빼어를 배경으로 조선인의 비참한 삶과 저항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지요. 이 작품은 작가의 체험에 근거한 박진감 넘치는 묘사를 통해 그 당시 간도의 극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홍염 최서해 겨울은 이 가난한 백두산 서북편 서간도 한 기퉁이에 있는 이 갈락한 촐락 빼어에도 찾아들었다. 겨울이 찾아들면 조그만 강을 앞에 끼고 큰 산을 등진 빼어는 쓸쓸히 눈 속에 묻혀서 차디찬 좁은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 눈보라는 북극의 특색이라 빼어의 겨울에도 그러한 특색이 있다. 이것이 빼어의 생령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도 눈보라가 친다. 북극의 얼음 세계나 거쳐오는 듯한 차디찬 바람이 우우하고 몰려오면 산봉우리와 엉성한 가지 끝에 쌓였던 눈들이 한꺼번에 휘날려서 이 좁은 산골은 뿌연 눈안개 속에 들게 된다. 어떤 때는 강골 바람에 빙판에 덮였던 눈이 산봉우리로 불리게 된다. 이렇게 교대적으로 산봉우리에 눈이 들로 내리고 빙판의 눈이 산 봉우리로 올리 달려서 서로 엇박기는 떼면 그런대로 관계치 않으나 한이와 강바람이 한꺼번에 불어서 강으로부터 올리 닿는 눈과 봉우리로부터 내리 닿는 눈이 서로 부딪히고 어우러지게 되면 눈 보라와 바람 소리에 빼어의 좁은 골짜기는 터질 듯한 동요를 받는다. 등진 산과 앞으로 낀강 사이에 개 딱지처럼 끼어 있는 것이 빼어의 촌락이다 통틀어서 다섯 토밖에 되지 않는 집이 남아 밭을 따라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모두 커다란 나무를 찍어다가 우물 정자로 틀을 짜 지은 집인데 여기 사람들은 이것을 귀틀집이라 한다. 지붕은 대개 조 집이요. 혹은 나무껍질로도 이었다. 그 꼴은 마치 우리 내지 간도선은 조선을 내지라 한다. 에 걸음 짓과 같다. 심하게 말하는 이는 도야지 굴과 같다고 한다. 이것이 남부 여대로 서간도 산골을 찾아 들어서 사는 조선 사람들의 집들이다. 배허의 집들은 그러한 좋은 표본이다. 험악한 강산, 세찬 바람과 뿌연 눈보라 속에 개딱지처럼 붙어서 위태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모든 집에도 언제든지 공도가 위대한 공도가 어그러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꼭한 때는 따뜻한 봄볕이 지나리라. 그러나. 이렇게 눈발이 달리고 바람이 우지지면 그어설궂은집 속에 의지없이 들어박힌 덕들은 자기네로도 알수 없는 공포에 몸을 부르르 떨게 된다. 이렇게 몹시 춥고 두려운 날 아침에 문서방은 집을 나섰다. 산산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우연상투에 휘이 걷어 감고 수건으로 이마를 질끈 통인 위에 까맣게 그을은 대패빵 모자를 끈 달아 썼다. 부대처럼 툭툭한 토슬의 바지 저고리는 언제 입은 것인지 뚫어지고 흙투성이 되었는데 바람에 무겁게 흩날린다. 문 서뱅이 벌써 갔소? 문 서방은 집신의 들막을 단단히 하고 마당에 내려 서려다가. 부르는 소리에 머리를 돌렸다. 펄쩍 문을 열면서 내가 찌덕찌덕한 늙은 얼굴을 내미는 것은 한 관청이었다. 왜 그러시오? 경기발 씨가 그저 남아 있는 문 서방은 한 발로 마당을 밟고 한 발로 흙마루를 밟은 채한 관청을 보았다. 애 발음도 저애 흙. 한 관청은 몰아치는 바람이 아처로운지 연방 흑흑 느끼면서 저 일절 욕을 마오 그게 엑 어쩐 발음이 이런구 그게 떼놈인데 부모도 모르는 떼놈인데 하는 양은 경험 있는 늙은 사람의 말을 깊이 들으라는 어조이다. 나는 또 무슨 말씀이라고 아, 그놈이 이번도 그러면 그저 둔단 말이요? 문서방의 소리는 좀 분개하였다. 눈을 몰아치는 바람은 또 몹시 마당으로 몰아들었다. 급한에 문서방은 바람을 등지고 돌아서고 한 관청의 머리는 창틀 안으로 자라목처럼 움츠렸다. 글쎄, 이 늙은 거 말을 듣소. 그놈이 제 가사비를 잘 알겠소? 응? 한 관청은 함경도 사투리로 대내면서 다시 머리를 떼밀었다 염려 마시우 좋게 하죠. 문 서방은 더 들을 말 없다는 듯이 바람을 안고 휙 돌아섰다. 그새 무슨 일이나 없을까? 밭 가운데로 눈을 해갈면서 나가던 문 서방은 주춤하고 돌아 나오면서 혼자 되었다. 눈보라 때문에 눈도 뜰수 없거니와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이 되어서 집은 커녕 산도 보이지 않았다. 그새 무슨 일이 달라고 그는 또 이렇게 혼자 되고 저고리 섣을 단단히 여미면서 강가로 내려가다가 발을 돌려서 언덕길로 올라섰다. 강얼음을 타고 가는 것이 빠르지만 바람이 심하면 빙판에서 걷기가 거북하여 언덕길을 치하였다. 하도 다니던 길이니 짐작으로 걷지 눈에 묻혀서 길이 보이지 않았다. 언덕길에 올라서니 바람은 더욱 심하였다. 우아하고 가슴을 치어서 뒤로 휘딱 자빠질 것은 고사하고 눈밭에 아츠럽게 낯을 치어서 눈도 뜰수 없고 숨도 바로 쉴수 없었다. 뻣뻣하여 가는 가지에 억지로 힘을 주어가면서 이를 악물고 두마르턱이나 넘어서 달리소 강가에 이르니 가슴에서는 잔나비가 뛰노는 것 같고 등골에서는 땀이 흘렀다. 그는 서리가 뿌연 수엄을 씻으면서 빙판을 건너간다. 빙판에는 개가죽 모자, 개가죽 바지에 커다란 울레를 신은 중국 파리 썰매꾼들이 기다란 채찍을 휘두르면서 뚜어뚜어 딱딱 하고 말을 몰아간다. 꺼울리 날치. 저 조선거지 어디 가나 중국 파리꾼들은 문서방을 보면서 욕을 하였으나 문서방은 허둥허둥 빙판을 건너서 높다란 바위 모롱이를 지나 언덕에 올라섰다. 여기가 문서방이 목적하고 온 달리소라는 땅이다. 이땅 주인은 인가라는 중국 사람인데 그 인가는 문서방의 사위이다. 저편 밭 가운데 굵은 나무로 울타리를 한 것이 인가의 집이다. 그 밖으로 오류코나 되는 개딱지 같은 귀틀집은 지팡살이 소작인 하는 조선 사람들의 집이다. 문 서방은 바위 무롱이를 돌아 언덕에 오르니 산이 서북을 가려서 바람이 좀잠직하여좀 푸근한 느낌을 받았으나 점점 인가 사후의집 용마루가 보이고 울타리가 보이고 그 좌우에 같은 조선 사람의 집이 보이니 스스로 다리가 움츠러지면서 걸음이 떠지었다. 에, 더러운 떼놈! 내 놈에게 딸 팔아먹은 놈.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한 일은 아니지만 어디선지 이런 소리가 귀청을 징징 치는 것 같은 동시에 개 기름이 번지르르하여 빛발이 올로란 눈을 흉악하게 굴리는 인가 사우의 꼬리 언뜻 눈앞에 떠올라서 그는 발끝을 돌릴까 말까 하고 주저거렸다. 그러다가도 여보. 용예가 왔소? 용예 좀 데려다 주구려. 하고 죽어가는 아내의 애원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서 다시 앞을 향하였다. 이게 문서방이 또 딸을 찾아가옵느마? 머리를 수긋하고 걷던 문서방은 부르의보욕이나 받은 듯이 어깨를 툭 떨어뜨리면서 머리를 들었다. 그것은 길 옆에서 도야지 우리를 손질하던 지팡살이꾼의 한 사람이었다. 네, 아, 아니. 문서방은 대답도 아니요. 변명도 아닌 이러한 말을 하고는 얼른얼른 얼른 인가의 집으로 향하였다. 온 동리가 모두 다 서서 자기의 뒤를 비웃는 듯해서 견눈질도 못하였다. 여기는 서북이 가려서 빼어처럼 바람이 심하지 않았다. 그리타나마 볕도 열개 흘렀다. 여보, 저 인가가 또 오는구려. 가을 볕지 쨍쨍한 바당에서 깨를 떨던 아내는 남편 문서방을 보면서 근심스럽게 말하였다. 오면 어쩌누? 와도 허는 수 없지. 뒤죽간 앞에서 옥수수 껍질을 바르던 문서방은 기탄 없이 말하였다. 에, 그 단련을 또 어찌 받겠소? 아내의 찌푸린 낯은 스르르 흐리었다. 참, 떼놈이란 오랑캐 여보, 여기 왔소? 문서방의 높은 소리를 주의시키던 아내는 뒤죽간 저편을 보면서 아, 오셨소? 하고 어색한 웃음을 웃었다. 예, 왔소. 장구제, 있어? 지주 인간은 어설픈 웃음을 지으면서 마당에 들어서다가 뒤죽관 앞에 앉은 문서방을 보더니, 응, 저기, 있어?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앞에 가 숙회처럼 쭈그리고 앉았다. 서천의 기운 태양은 인가의 이마에 번지르르 흘렀다. 어디 갔다 오슈?문서방은 의연히 옥수수를 바르면서 하기 싫은 말처럼 힘없이 끄집어내었다.문서방, 그래 올해도 빚을 못 갚으겠소?인가는 문서방 말과는 딴전을 치면서 담뱃대를 쌈지에 넣는다. 허허. 어제도 말했지만, 글쎄, 곡식이 안된 거, 어떡하오? 안 돼, 안 돼. 곡식이 자르되고, 못되고 내가 알어? 오늘은 바다 가구야 가갔어. 인간은 담배를 피우면서, 버티려는 수작인지, 땅에 펑덩, 들어앉았다. 내년에는 꼭 갚아드릴게, 올만 참아줘. 장구제도 알지만, 흉년이 되어서 되지도 않은, 곡식을 모두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겨울을 날아오, 응? 자, 내년에는 꼭, 하하. 인가를 보면서 넉없는 웃음을 치는 문서방의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흘렀다. 안 돼요, 안 돼. 퉁퉁 디즈. 모두도 많이, 많이, 부족이요. 부족이 돼도 하는 수 없지. 글쎄, 뻔히 보시면서 어떡하란 말이요, 휴. 어째 여부소? 응? 니디 어째 여부소? 말이에. 울리 쌀리디, 울리 소금이디, 울리 강냉이디. 니디비, 어째 여부소? 응? 디안 먹어? 인간은 낯빛이 거무락푸르락 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문서방은 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언제나 이놈의 소작인 노릇을 면하여 볼까. 경기도에서도 소작인 생활 10년에 겨중만 먹다가 그것도 자유롭지 못하여 남부 여대로 딸 하나 앞세우고 이 서간도로 찾아들었더니 여기서도 그네를 맞아주는 것은 지팡살이었다. 이름만 달랐지. 역시 소작인이다. 들어오던 해는 풍년이었으나 늦게 들어와서 얼마 심지 못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1년 내 꾸어 먹은 것도 있거니와 소장료도 못 갚아서 인가에게 몇 가지 맞고 금년으로 빌었더니. 금년에도 흉년이 졌다. 다른 사람들도 빚을 지지하는 바가 아니로 되 유독 문서방을 조르는 것은 음흉한 인가의 가슴 속에 문서방의 딸 용예 금년 17삐. 걸린 까닭이었다. 문서방은 벌써 그 눈치를 알아채었으나 차마 양심이 허락지 않았다. 인가의 욕심만 채우면 반맥이나 단단히 생겨서 한평생 기탄이 없을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무남 동료로 고이 기른 딸을 떼놈에게 죽이는 머리에 벼락이 내릴 것 같아서 죽으면 그저 굶어 죽었지. 차마 할수 없었다. 그는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할 때마다 도리어 내지가 그리웠다. 쪼들려도 나서자란 자기 고향에서 쪼들리던 옛날이 3년 전에 그 옛날이 그리웠다. 그러나 그것도 한 꿈이었다. 그 꿈이 실현되기에는 그네의 경제적 기초가 너무도 어주리 없었다. 빈 마음만 흐르는 구름에 붙여서 내지로 보낼 뿐이었다. 어째서 대답이 어부소? 응? 그래 울리 바디디 안 갚아? 창운이빠삐야 이놈 껍질 벗긴다. 인간은 담뱃대를 꽁무니에 찌르면서 일어나 앉더니 팔을 걷는다. 그것을 본 문서방 안에는 낯빛이 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편만 본다. 문 서방도 낯빛이 까맣게 죽었다. 자, 그러면 금년 동산은 온통 들이지요. 문 서방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마치 종아리 채를든 초학 훈장 앞에 엎드린 어린애 소리처럼. 부요 일 없다 퉁퉁디 모모 모두 우리 가져가도 봄이 옥수수 쓴다. 시엔 소금 얼시진 이식근 소미 좁쌀뒷바단 여덟서 디유아 있다 니디 자리 알라있소 그거 안줘 검붉은 인가의 뺨은 성난 두꺼비 배처럼 불떡불떡하였다 나머지는 내년에 갚지요 문 서방은 머리를 뚝 떨어뜨렸다 스마 창훈이, 빠삐야. 인가의 억센 손이 문서방의 멱살을 잡았다. 문서방은 가만히 받았다. 정신이 아찔하였다. 에구, 장구제, 흑흑, 장구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시면 뼈를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장구제, 제발. 문서방의 아내는 부들부들 떨면서 인가의 팔에 매달렸다. 그의 애거라는 소리는 벌써 울음에 떨렸다. 내 봄이 워디 소금이 낼라. 아니 줬어? 아니 줬어? 어째서 아니 줬어? 인가의 주먹은 문서방의 기벽을 울렸다. 아이고, 문서방은 땅에 쓰러졌다. 에구 응, 에구 장구제. 제발, 제제, 제발, 좀 살려줍시오, 응? 쓰러지는 문서방을 붙잡던 아내는 인간을 보면서 땅에 엎드려서 손을 비빈다. 이쌍눈 셋지. 뉴디 로뽀 워디 내가 가져가? 하고 인간은 문서방을 차더니 엎드어서 손이야 발이야 비는 문서방의 아내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뉴디 울리 집이가 오늘리부터 뉴디 울리 에미네. 장구제 제발 에이구 응 에이구 엄마 집안에서 바느질하던 용예가 내 달았다. 인가는 문서방의 아내를 사정없이 끌고 자기 집으로 향한다. 나를 잡아가라 나를 쓰러졌던 문서방은 인가의 팔을 잡았다. 타마나 하는 소리와 함께 인가의 발길은 문서방의 불걸음으로 들어갔다. 문 서방은 거꾸로졌다 아이고 어머니, 왜울 어머니를 잡아가요? 응? 흑 용례는 어머니의 팔목을 잡은 중국인의 손을 물어 뜯었다. 용례를 본 인간은 문 서방의 아내를 놓고 문 서방의 딸 용례를 잡았다. 이 개새끼야, 이것도 알아. 흑 아이고 아버지, 엄마. 억센 장정 인간에게. 티끌같이 끌려가는 연연한 처녀는 몸부림을 하면서 발악을 하였다. 용예야, 아이고, 리 용예야. 아이고, 너를 이 땅에 데리고 와서 개 같은 놈에게. 문서방의 내에는 허둥지둥 달려갔다. 낯빛이 퍼렇게 질린 흰옷 입은 사람들은 쭉 나와서 섰건만은 모두 시체같이 서 있을 뿐이었다. 옆편 내 몇몇은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었다. 의연히 제 걸음을 재촉하는 볕은 서산 위에 뉘엿뉘엿 하였다. 앞강으로 올라오는 찬 바람은 스스로 스쳐가는데 석양에 돌아가는 까마귀 울음은 의지 없는 사람의 넋을 호소하는 듯처량하였다 에구 용예야 부모를 못 만나서 내 몸을 망치는구나. 에구, 이놈의 돈이 우리를 죽이는구나. 문서방대에는 그 밤을 인가의 집 울타리 밖에서 세웠다. 누구 하나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인가의 집에서 내놓은 개들은 두 내를 잡아먹을 듯이 짖으며 덤벼들었다. 이리하여 용례는 영영 인가의 손에 들어갔다. 며칠 후에 인가는 지금 문서방에 있는 배어의 땅날갈이나 있는 것을 문서방에게 주어서 그리로 이사시켰다. 문서방은 별별 욕과 애원을 하였으나 나중에 인간은 자기 집 일꾼들을 불러서 억지로 몰아내었다. 이리하여 문서방은 차마 생목숨을 끊기 어려워서 원수가 주는 땅을 파먹게 되었다. 그것이 작년 가을이었다. 그 뒤로 인간은 절대로 용례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버이 되는 문서방 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용례는 매일 밥도 안 먹고 어머니 아버지만 부르고 온다.하는 희미한 소식을 인간의 집에 가까이 드나드는 중국인들에게서 들을 때마다 문서방은 가슴을 치고 그 안에는 피를 토하였다.이리하여 문 서방의 아내는 늦은 여름부터 아주 병석에 들어누웠다. 그는 병석에서 매일 용례만 부르고 용례만 보여달라고 졸랐다. 그래서 문 서방은 벌써 세 번이나 인가를 찾아가서 말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번까지 가면 네 번째다. 이번은 어떻게 성사가 될는지 간도 있는 중국인들은. 조선 여자를 빼앗아 가든지 좋게 사 가더라도 밖에 내 보내지도 않고 그 부모에게까지 흔히 면회를 거절한다. 중국인은 의심이 많아서 그런다고 들었다. 문서방은 울긋불긋한 채필로 관운장과 장비를 무섭게 그려 붙인 집 대문 앞에 섰다. 문 밖에서 뼈다귀를 핥던 얼룩개 한 마리가 윙윙 치지면서 달려들더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개불이가 우아하고 덤벼들었다. 어떤 놈은 으르렁 으르고 어떤 놈은 뒷다리 사이에 바싹 끼면서 금방 불듯이 송곳 같은 이빨을 악물었고. 어떤 놈은 대들었다가는 뒷걸음을 치고 뒷걸음을 쳤다가는 대들면서 산천이 무너지게 짓고 어떤 놈은 소리도 없이 코만 실룩실룩 하면서 달려들었다. 그 여러 놈들이 문서방을 가운데 넣고 쭉 돌아서서 각각 제 제주대로 날뛴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개 때문에 대문 밖에서 기웃거리던 문서방은 이 사면 초과를 어떻게 막으면 좋을지 몰랐다. 이러는 판에 한 마리가 휙 들어와서 문서방의 바지가랑이를 물었다. 으아, 꺼우디 개를. 문서방이 소리를 치면서 돌멩이를 찾느라고 엎드리는 것을 보더니 개들은 일시에 뒤로 물러났으나 다시 덤벼들었다. 창운이 타마나가비, 쌍소리다. 안에서 개 가죽 모자를 쓰고 뛰어나오는 일꾼은 기다란 호밑자루를 두르면서 개를 쫓았다. 개들은 몰려가면서도 몹시 지졌다. 문서방은 소수강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마당을 지나서 엔편 일꾼들 이 있는 방문으로 들어갔다. 누릿하고 키키한 더운 기운이 흑군 낯을 스칠 때 얼었던 두 눈은 부연 더운 안개 스르르 흐려서 어디가 어딘지 잘 분간할 수 없었다. 위인따야, 렐라, 마? 운영가 모셨소? 강에서 짓거리던 중국인 중에서 누군지 첫 인사를 붙였다. 에헤, 렐라, 장구제, 유? 있어? 문서방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얼었던 몸은 차차 돋고 흐리었던 눈앞도 점점 밝아졌다. 쌍간바, 구들로 올라오시오. 구들 위에서 나는 틱틱한 소리는 인가였다. 그는 일꾼들과 무슨 의논을 하던 판인가. 짓거리던 일꾼들은 고요히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호기심에 번득이는 눈을 인가와 문 서방에게 보내었다. 어느 천년에 지은 집인지. 거미줄이 얼키설키 서린 천장과 벽은 아궁이 속같이 검은데 벽에 붙여놓은 삼극 풍진도며 추냐 도리원도는 이리저리 찢기고 그을었다. 그을음과 담배 연기에 쌓여서 눈만 반짝반짝 하는 무리들은 아기도를 생각해 한다. 문서방은 무시무시한 기분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치엔빠? 담배 잡수시오. 인간은 웬일인지 서투른 대로 곧잘 하던 조선말은 하지 않고, 알아도 못 듣는 중국말을 쓰면서 담뱃대를 문서방 앞에 내밀었다. 여보 장구제. 우리 로포가 용례를 못 봐서 죽겠으니 좀보여주 응? 문서방은 담뱃대를 받으면서 또 전처럼 애걸하였다. 인간은 이마를 찡그리면서 볼을 불렸다. 저게 마지막 죽어가는 철천지안이나 풀어야 하지 않겠소? 응? 한 번만 보여줘. 어서 그러우. 내가 용례를 만나면 꼬일까 봐. 그럴 리있소 이렇게 된바자에한 번만 나치나. 저 죽어가는 제이미나치나 한번 보게 해줘. 네? 제발. 안돼요. 보내지 뭐 하겠소. 우리 집이 문 밖에 로뽀 나갔소. 재미없소. 배짱을 부리는 인가의 모양은 마치 전당포 주인과 같은 점이 있었다. 문서방의 가슴은 채웠다 아쉽고 안타깝고 슬픔이 어우러지더니 분한 생각이 났다. 부뚜막에 놓은 낫을 들어서 인가의 배를 왁 긁어놓고 싶었으나 아직도 행여나 하는 바람과 삶에 대한 액착심이 그 분을 제어하였다. 그러지 말고 제발 보여주오. 그러면 내 아내를 데리고 올까? 아니 바람을 쏘여서는. 에 죽어도 원이나 끄고 죽게 내가 데리고 올게. 남만 슬쩍 보여주오. 네? 흑. 제발. 20년 가까이 손끝에서 자기 힘으로 기른 자기 딸을 억지로 빼앗긴 것도 원통하거든. 그나마 자유로 볼 수도 없이 되는 것을 생각하니, 더구나 그 우악한 인가에게 가슴과 배를 사정없이 눌리는 연연한 딸의 버둥거리는 그림자가 눈앞에 언뜻하여 가슴이 꽉 막히고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주먹이 지어졌다. 그러나 뒤따라 병석의 아내가 떠오를 때, 그의 주먹은 풀리고 머리는 숙었다. 넬리 또 왔소. 이 얘기하오. 오늘리디, 울리디, 이리디, 푸푸디, 많이 있어? 인간은 문서방을 어서 가라는 듯이 자기 먼저 강에서 내려섰다. 제발 이러지 말고. 흑 제재, 제발 단한 번만이라도 난만, 흑 응? 문서방은 인가를 따라서 밖으로 나오면서 울었다. 등 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이때 문서방에게는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하였다. 자, 이거 적지만 마당에 한참이나 서서 무엇을 생각하던 인간은 백조짜리 돈 석장을 문서방의 손에 지었다. 문서방은 받지 않으려고 했다. 더러운 놈의 더러운 돈을 받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지금 부여먹는 밭도 인가의 밭이다. 잠깐 사이 분과 서름에 어려서 튕기던 돈은, 돈, 힘은 굶고 헐벗은 문서방을 누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못 이기는 것처럼 300조를 받아놓고 힘없이 나오다가 저 속에는 용례가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바른편에 놓인 조그마한 집을 바라볼 때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도로 돌아섰다. 마치 거기서는 용례가 울면서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인간은 문서방을 문 밖에 내 보내고 문을 닫아 잠갔다. 문 밖에 나서니 천지가 아득하였다. 발길이 돌아가지 않았다. 사생을 다투는 아내를 생각하면, 아니, 가진 못할 일이고, 이 울타리 속에는 용례가 있거니 생각하면 눈길이 다시금 울타리로 갔다. 그가 바위 모롱이 빙판에 올 때까지 개들은 쫓아나와 짖었다. 그는 제 분김에 한 마리 때려잡는다고 얼른 돌멩이를 집어 들었다. 작년 가을에 어떤 조선 사람이. 어떤 중국 사람의 개를 때려 죽이고 그 사람이 주인에게 총 맞아 죽은 일이 생각나서 들었던 돌멩이를 헛뿌렸다 도다 떨어지는 겨울해는 어느새 강 건너 봉우리 엉성한 가지 끝에 걸렸다. 바람은 좀 차고 날씨는 맑으나 의연히 추워서 수염에는 우물가처럼 얼음 복구지가 졌다. 눈옷 입은 산 봉우리, 나뭇가지 끝에 붉은 석양 빛이 스르르 자취를 감추고 동쪽 하늘가에 차디찬 연자줏 빛이 싸르르 돌더니 그마저 쓰러지고 쌀쌀한 하늘에 찬 별들이 내려다보게 되면서부터 어둑한 황혼 빛이 빼어의 좁은 골에 흘러들어서 개딱지 같은 집 속까지. 흐르기 시작하였다. 검은 석거래가 드러난 수수깡 천장에는 그은 거미줄이 흐늘흐늘 수없이 들이우고 빈대 죽인 자리는 수묵으로 댄잎을 그린 듯이 흑벽에 빈틈이 없는데 먼지가 수북한 구두레는 구름 깔개를 깔아놓았다. 가마 저편 부엌에는 장작개비가 흩어져 있고 아궁이에서는 벌건 물이 훨훨 붓는다. 뜨끈뜨끈한 붓두막에는문 서방의 아내가 누더기 이불에 쌓여 누웠고 문 앞과 윗목에는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앉았는데 지금 막 달리소 인가의 집에서 돌아온 문 서방은 신음하는 아내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앉았다. 등꼬지에 켜놓은 등불은 환하게. 이 실내에 이 모든 사람을 비쳤다. 용례야, 용례야, 용례야. 고요히 누웠던 문 서방의 아내는 마지막 소리를 좀 크게 질렀다. 문 서방은 아내의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 에구 우리 용례, 용래, 우리 용례를 데려다 죽으려. 그는 눈을 번쩍 뜨면서 몸을 흔들었다. 여보, 왜 이러우? 용례가 지금 와요. 금방 올걸? 어린애를 달래듯 하면서 땀내가 깨져분한 아내 얼굴을 내려다보는 문서방의 눈은 흐렸다. 에구 몹쓸 놈도 저런 거 모르는 채 하는가? 음. 잇목에 앉은 늙은 부인은 함경도 사투리로 구슬피 되었다 허, 그러게 떼놈이라지. 그놈들께 인륜이 있어? 문 앞에 앉았던 한 관청은 받아치었다. 용례야, 용례야, 저기 저기 용례가 오네. 문 서방의 아내는 쑥 꺼진 두 눈을 못을 떠서 천장을 뚫어지게 보면서 보기에 아치러운 웃음을 웃었다. 어디 아직은 안 오? 여보 왜 이러? 정신을 체려 응? 문서방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기 용, 용예. 그는 눈을 더 크게 뜨고 뒤옷 뺨의 근육을 경련적으로 움직이면서 번쩍 일어났다. 문서방은 아내의 허리를 안았다. 그는 또 정신의 착각을 일으켰는지 창문을 바라보고 뛰어다 가려고 하면서 용예야 용예 용래? 용예. 저 저기 저기 용례가 있네. 용례야. 어디가니? 용례야. 네어디가느냐 응? 과음을 치고 눈물 없는 울음을 우는 그의 눈에서는 퍼런 불빛이 번쩍하였다. 좌중은 모진 짐승의 앞에나 앉은 듯이 모두 숨을 죽이고 손을 틀었다. 문 서방은 전신에 힘을 내어서 아내의 허리를 안았다. 하하 <laughs> 그는 이상한 소리를 내어 웃다가 다시 성을 잔뜩 내면서 용례 용래. 용례가 저리로 가는구나. 응? 저놈이 저놈이 웬 놈이냐? 하면서 한참 이를 악물고 창문을 노려보더니 저 이놈아. 우리 용례를 놓아라. 저 떼놈이 저 떼놈이 용례를 잡아 가네. 이놈도 하라. 이놈 모가지를 빼놓을 이이 이. 그의 눈앞에는 용례를 인가에게 빼앗기던 그때가 떠올랐는지 이를 빡 깔면서 몸을 번쩍 일으켜 창문을 향하고 내 달았다. 여보 정신을 차려 여보 왜 이러우 아이고 응? 쫓아가면서 아내의 허리를 안아서 뒤로 끌어들이는 문서방의 소리는 눈물에 젖었다. 이놈아, 이게 웬놈이 남을 붙잡니? 응? 응? 그는 두 손으로 남편의 가슴을 밀다가도 달려들어서 남편의 어깨를 물어 뜯으면서, 이것 놔라. 에그 용례야. 저게 웬놈이. 에구구. 저놈이 용례를 깔고 왔네. 하고 몸부림을 탕탕 하는 그의 눈엔 핏발이 서고, 낯빛은 파랗게 질렸다. 이때 한 관청 곁에 앉았던 젊은 사람은 얼른 일어나서 문서방을 조력하였다. 끌어들이려거니 뛰어나가려거니 하여 밀치고 당기는 판에 등꼬지가 넘어져서 등불이 펄렁 죽어버렸다. 방안이 갑자기 깜깜하여 지자 창문만 해쓱하였다. 조심들 하라니 액 불두. 한 관청은 등대를 화루에 대고 푸푸 불면서 툭턱툭턱 하는 사람들께 주의를 시켰다. 불은 번쩍하고 켜졌다. 우, 쏴, 스르륵. 문을 치는 바람소리가 요란하였다. 에, 또 바람이 나는 게로군. 날새도 개상타. 한 관청은 이렇게 되면서 등꼬지에 등을 꽂고 몸부림하는 문서방 내외와 젊은 사람을 피하여 앉았다. 이거 놓아주오. 아이고, 우리 용례가 죽소. 저 흉한 떼놈에게 깔려서. 저, 저, 저것 봐라. 저 떼놈아. 에이구, 용례야, 용례야, 사람 살려줘 우리 용례를 살려줘 그는 마지막으로 오장육부가 쏟아지게 소리를 지르다가 검붉은 피덩이를 왈칵 토하면서 앞으로 거꾸러졌다. 음, 응, 끔찍도 한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은 거꾸러진 문 서방의 아내 앞에 모여들었다. 여보, 여보, 아이고 정신 좀 떨려 나오는 문 서방의 소리는 절반이나 울음으로 변하였다. 거불거불하는 등불 속에 검붉은 피를 한 마리나 토하고 쓰러진 그는 나치 파랗게 되어서 숨결이 없었다. 잡싱이 붙었는가? 각황제방, 신미기, 두열루 구슬벽 여러 사람들과 같이 문서방의 아내를 붙뚜막에 고요히 띄어놓은한 관청은 귀신을 쫓는 경문이라고 발음도 바로 못하는 28수를 줄줄줄 읽었다. 여보! 문서방의 목매인 울음을 반든 그안에는한 관청의 서투른 경문 소리를 듣는지 마는지 손발은 점점 식어가고 낯은 파랗게 질렸는데 무엇을 보려고 애쓰던 눈만은 멀건이 뜨고 그저 무엇인지 노리고 있다. 경문을 읽던 한 관청은 이제는 늙어가는 사람이 울기는 우지 마오 살아 날겨.하고 문서방을 담으라면서 문서방의 아내 앞에 다가앉더니 주먹위에서 은동침을 내어서 문서방 아내 인중을 쿡 찔렀다.그러나 점점 식어가는 그는 이마도 찡그리지 않았다.다시 콧구멍에 손을 대어 보았으나 숨결은 없었다. 바람은 쏴 하고 문에 눈을 들이치었다. 여러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두려운 빛을 띤 눈으로 창을 바라보았다. 에이구, 여보, 용례를 못 보고 죽었구려. 잉, 흐. 문서방은 울기 시작하였다. 그 울음소리는 고요한 방안 불빛 속에 바람소리와 함께 차량하게 흘렀다. 에구, 못된 놈도 있는 게, 에구, 참 불쌍하게도, 흥, 우리도 다그 신세지. 무시무시한 기분에 쌓여서 낮빛이 푸르러 가는 여러 사람들은 각각 한마디씩 내었다. 그 소리는 모두 갈데 없는 신세를 호소하는 듯하게 구슬프고 힘없었다. 문 서방의 아내가 죽던 그 이튿날 밤이었다.그날 밤에도 바람이 몹시 불었다.그 바람은 강바람이어서 서북에 둘린 산 때문에 조만 바람은 움쩍도 못하던 달리소 문 서방의 사위인가의 땅까지 범하였다.서북으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강 건너 높은 절벽을 대하여. 강골밖에 터진 데 없는 달리소는 강바람이 들어차면 빠질 때는 없고 바람과 바람이 부딪혀서 흔히 회오리바람이 일게 된다.이날 밤에도 그 모양으로 달리소에는 회오리바람이 일어서 낯가리가 달리고 지붕이 달리고 산천이 울려서 혼돈이 배판할 때빙세 개나 트는 듯한 판이라 사람은커녕. 개와 도야지도 굴 속에서 꿈쩍 못하였다. 밤이 썩 깊어서였다. 차디찬 별들이 총총한 하늘 아래 우렁찬 바람에 휘날리는 눈발을 무릅쓰고 달리소 앞강 빙판을 건너서 달리소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림자가 있다. 모진 바람이 스치는 때마다 혹은 엎드리고 혹은 우뚝 서기도 하면서. 바삐 바삐 가던 그 그림자는 개딱지 같은 지팡살이집 근처에서부터 무엇을 꺼리는지 좌우를 슬며슬며 슬며 보면서 자취를 숨기고 걸음을 느리게 하여 저 편으로 돌아가 인가의 집 높은 울타리 뒤로 돌아간다. 으르릉 웡웡 하자. 어느 구석에서인지 개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뒤어 나와서 지지면서 그 그림자를 쫓아간다. 그개 소리는 철량한 바람소리 속에 쌓여 흘러서 건너편 산을 주르릉주르릉 울렸다. 꽝, 꽝꽝. 꽝. 인가의 집에서는 개 지짐에 홍우제나 몰아오는가 믿었던지 헛 총실을 너대빵이나 하였다. 그 소리도 산천을 울렸다. 그 바람에 슬근슬근 가던 그림자는 휙 돌아서서 손에 들었던 보자기를 개 앞에 던졌다.보자기는 터지면서 둥글둥글한 것이 우르르 쏟아졌다.짖으면서 달려오던 개들은 짖음을 그치고 거기 모여들어서 서로 물고 뜯고 빼앗아 먹는다.그러는 사이에 그림자는 인가의 울타리 뒤에 산같이 쌓아놓은 보리집더미에 가서. 성냥을 쭉 끄더니 뒷산으로 올리 닿는다. 처음에는 바람 속에서 판득판득하던 불이 삽시간에 그산 같은 보릿집 더미에 붙었다. 호스 불이야! 하는 고함과 같이 사람의 소리는 요란하였다. 모진 바람에 하늘하늘 하늘 일어서는 불길은 어느새 보릿집 더미를 살라버리고 울타리를 살라버리고 울타리 안에 있는 집에 올맞다. 동풍이 몹시 있는 때면 불 기둥은 서편으로, 서풍이 몹시 부는 때면 불 기둥은 동으로 쓸려서 모진 소리를 치고 검은 연기를 뿜다가도 동서풍이 어울치면 중흥의 붉은 혓발은 하늘하늘 염염이 타올라서 차디찬 별, 억만년 변함이 없을 듯 하던 별까지 누가 내릴 것 같이 검은 연기는 하늘을 덮고 붉은 빛은 깜깜하던 골짜기에 차 흘러서 어둠을 기회로 보여 들었던 온갖 요기를 몰아내는것 같다. 불을 질러 놓고 뒤숲 속에 앉아서 내려다보던 그 그림자 딸과 아내를 잃은 문서방은 하하하 <laughs> 시원스럽게 웃고 가슴을 만지면서 한 손으로 꽁무니에 찼던 도끼를 만져보았다. 일동리 사람들과 인가의 집 일꾼들은 불 붙는데 모여들었으나 모두 어쩔 줄을 모르고 떠들고 덤비면서 달려가고 달려올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울타리는 물론 울타리 속에 엉큼이 서 있던 큰집두 채도 반이나 타서 쓰러졌다. 이런 불 속으로부터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밭 가운데로 튀어나가는 두 그림자가 있었다.하나는 커다란 장정이요.하나는 작은 여자이다.뒷산 숲에서 이것을 본문 서방은 그두 그림자를 향하고 내리뛰었다.그는 천방지방 내리뛰었다.독살이 잔뜩 올라서 불빛에 번쩍이는 그의 눈에는 이두 그림자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흑극 문 서방이 여러 사람을 해치고 두 그림자 앞에 가 섰을 때, 앞에 섰던 장정의 그림자는 땅에 거꾸로졌다 그때는 벌써 문 서방의 손에 지었던 도끼가 장정 인가의 머리에 박혔다. 도끼를 놓은 문 서방의 품에는 어린 여자의 그림자가 안겼다. 용례가 그 바람에 모여섰던 사람들은 혹은 허둥지둥 뛰어버리고 혹은 뒤로 자빠져서 부르르 떨었다. 용례도 거꾸러지는 것을 안았다. 용례야 놀라지 마라 나다 아버지다. 용례야 문 서방은 딸을 품에 안으니 이때까지 악만찼던 가슴이 스르르 풀리면서 독살이 올랐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슬픈 중에도 그의 마음은 기쁘고 시원하였다. 하늘과 땅을 주어도 그 기쁨을 바꿀 것 같지 않았다. 그 기쁨, 그 기쁨은 딸을 아는 기쁨만이 아니었다. 작다고 믿었던 자기의 힘이 철통 같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요구를 채울 때 사람은 무한한 기쁨과 충동을 받는다. 불길은 그 붉은 불길은 의연히 모든 것을 태워 버릴 것처럼 하늘 하늘 올랐다